내가 좀 늦었지? 미안하다. 정확하게 17분 늦었어. 이성의 자제력 경계를 살짝 넘어갈 찰나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봐주기. 어? 참 깔끔하고 도도하잖아. 어? 넌 좋아하는 숫자 없어? 어? 나 너무 혼에 빠진 자연수를 좋아하진 말았으면 좋겠네.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는 우회수야. 넌 좋아하는 숫자 없어? 없어. 네가 너무 로고스적이고 아카데믹한 인간이 아닐 거라는 건 생각하고 있었어. 너 발톱 타봐도 되지. 난 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멋있는데. 카르페 디엠! 카르페 디엠! 내 삶의 지향점이거든.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계 같은 일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의식의 깊은 곳은 항상 이런 삶을 동경해왔어. 그래서 이렇게 기성제도의 틀 밖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사는 거야? 부조리한 삶을 비웃으면서? 아, 햇빛 참 좋다.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면 살인까지 할 수 있겠는데? 이방인의 메르스처럼 말이야. 아, 좋다. 이렇게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인데. 요즘 참 막막한 기분에 젖을 때가 많았거든. 아이작 뉴턴 말처럼 진리의 드 넓은 바다 해변가에서 내가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. 뭔 소리야 도대체?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. 알은 세계다.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.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. 데미안에서 이 대목을 읽었을 땐 정말 충격이었는데. 너도 데미안 읽었지? 또 연락할게. 잠깐만.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너랑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. 미안해. 이성 교제란 걸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단 오로지 늘 내 자아 성숙을 위한 일정의 의뢰라고만 생각해왔거든. 그래서 사실 일과성의 만남만 되풀이해왔어.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지? 어? 회자 정리라 그랬잖아. 오늘 즐거웠어.